땅콩이요? 네. 먹어보면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걸요? 자, 배를 든든히 채우고 다시 일을 또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땅콩 터고 있습니다. 땅콩 턴다고요? 예. 아, 이 땅콩 그 어떻게 터는 거예요? 아, 무조건 잘 때리면 됩니다. 아, 예, 예. 정확한 땅콩은 이렇게 털어서 한꺼번에 알을 떨어뜨리는데요. 예, 예. 잘 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야, 쉽지가 않더라고요. 흙이 다 튀니까요. 예. 두 번,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난 네 번을 털었는데도 아직 많구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자, 털기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수확을 끝내고 있죠. 아유, 이 콩 알만한 게 손이 많이 가는군요. 예. 언니, 예. 이거 이렇게 턴 다음에 이거 땅콩 이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요. 예. 불순물 다 깨끗이 제거해가지고 예. 농협에서 운영하는 땅콩 공장으로 들어가요. 고창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땅콩 공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땅콩은요, 무려 6단계의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됐죠. 이야! 일일이 손으로 삽니다. 아, 소리 떠떠떠떠 하는 게 고소하기면서.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 땅콩의 향도 고소하게 느껴지는데. 예. 아니,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일일이 다 손으로 하대요. 최고 품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손으로 농가들이 정성을 다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땅콩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 아~ 진짜 제대로 드시네요. 땅콩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한 입에 팍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오, 한 입에 탁. 볶음 땅콩 드디어 맛봤죠. 근데 이 땅콩 요리 뭔가 특별히 있나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세요. 고창에는 땅콩만큼 다양한 땅콩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준비성이 대단하시네요. 벌써 뭐? 아유, 일단 가봐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가봤어. 저 냄새 따라왔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북개미 하는 거예요. 땅콩 묶음이. 아, 땅콩 묶음이. 땅콩으로 볶고. 아니 근데 땅콩으로 기름을 짠단 말이에요? 예. 찍어서 맛을 봐요. 땅콩 기름이에요? 예. 오, 맛은요 너무 부드럽고 들깨 들기름 맛이에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한마디로 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 할매들 얼마나 젊고 이쁘고 우리가 다 80대요. 어머니 그러면 뭐 땅콩을 먹고 살아서 그래. 땅콩을 먹고 살아서. 땅콩 기름을 얼굴에 바르시나? 아이, 먹지요. 뭐 피부가 좋아져. 아, 그래요? 예. 내 77이요. 안 믿기지요? 67 같은데? 77. 진짜 잘 먹었어. 우선 동그랗게 땅콩 고명을 만들고요. 또 고소한 땅콩 기름에 반죽을 올린 후 삶은 땅콩을 찧어 만든 고명을 넣고 잘 구우면요, 맛있는 땅콩 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유, 예쁘게도 하셨네. 땅콩 고명의 달달한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네, 씹히는 맛. 이건 또 뭐예요? 딱 보면 아시겠죠? 고창에서는 송편에도요 땅콩 고명을 넣는다고 해요. 일명 땅콩 송편입니다. 아예 그대로 넣어요? 네. 고소하겠어요 정말. 어머니 이거 뭐예요? 겉절이 하는 거지요. 겉절이요? 네. 아유, 오늘 땅콩이라니까. 아이, 땅콩 기름을 넣어서 무공에 파에다가 쪽파, 무공에 배추로 겉조리 하는 거예요. 참기름 대신요? 네, 역시 가을하면 김치죠? 김치 겉절이. 각종 양념과 함께 땅콩 기름으로 간을 하고요. 직접 재배한 무농약 배추를 넣고 버무립니다. 이야, 이거 완전 신선하겠네. 와, 이것이 땅콩 겉절이에요. 상 차리기 전에 무섭게 올라가 한 입 먹어봤죠? 겉대가 맛있어요. 향이요 정말 고소해요. 땅콩 기름을 넣어서 고소해요. 오, 이거 진짜 가을 별미네요. 가을.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밥도둑이죠. 고창만의 땅콩 요리는 또 있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수제미네. 딱 맞췄습니다. 와, 색깔 되게 이쁘다. 땅콩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니, 반죽에다가 땅콩을 넣는다고요? 수제비 할 때? 씹히는 맛이 고소하잖아요.